요즘 황희찬은 뭔가 또 득점이나 공격과 관련된 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잖아. 토날리는 지금은 10개월 징계가 나왔습니다. 복귀 시점을 보면 내년 9월 정도라고 보니까 이번 시즌 그냥 뭐 다 날렸다. 오? 아인누리 방금 마르세룰렛? 오? 여? 마지막에 한 발에 안 걸렸어. 아깝다. 아깝다. 아 너무 깝쌀이. 그러게 나는 울버햄튼이 좀 고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잘해요. 지금까진 괜찮아. 하이! 오. 조세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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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울 아니래. 아니야! 골이야! 어 골이야. 와. 조세 싸 놓쳤어. 야 나는 이게 파울이 불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수비수는 볼이 와서 뜬 거고 조세 싸가 뒤에 와서 달려왔는데 점프했는데 놓친 거고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오? 황희찬 미쳤다 황희찬. 아 뭔가 약간 너무 아깝다. 아 황희찬 요즘 좀 골라인에서 정말 잘 잡는데. 그니까 오늘 피스 타이밍이 조금 아쉽네. 어? 와! 와! 그래. 야 이거 개잘했다. 분위기가 와! 분위기가 울버햄튼이 뭐가 하려고 하는 분위기였잖아. 와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부진한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하지 못해. 어 루미나 돌아가면서 빡. 루미나는 제가 봤을 때 주목하는 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짜 좋은 선수예요. 네. 희찬이 형 왜 그래? 황희찬이었어? 어 PK야. 요즘 왜 걷어내지? 저걸 왜 저 박스에서 저걸 왜? 왜 한 번 더 터치했어 아쉽게. 어? 저 정도 아니잖아. 이렇게 보면 또 아닌 것 같아. 어 멈췄잖아. 멈췄고 아 아이 이거, 안 이거 아니잖아. 이거는 어 이거 해놓고 내가 아 이거 과해. 이거 아니야 진짜. 준다고? 온필드를 봐 이 새끼야. 아씨 진짜 저거 아 저 보러 가라고. 아니 줘도 되니까 보라고. 네가 가서 네가 판단해. 아우 답답해 저 새끼는. PK래. 네 왜 온필드를 안 봐? 아이씨. 아 이건 조금 애매하다. 아 몇 분 쳐보고 있어. 아 막을 수 있었는데 오늘 뭔가 말린다 경기가. 어? 경기를 잘하는데 말려. 난 뉴캐슬 팬이 아니었나봐. 형 뉴캐슬 아니죠. 그래도 PL 팀들 중에 뉴캐슬 제일 좋아하는데 황희찬 뛰니까 아이씨. 아 뉴캐슬 팬님들 죄송합니다. 네. 뉴캐슬의 공격도 엄청나게 날카롭진 않기 때문에. 해봐 해봐. 이런 걸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자 가자 가자. 아, 가자 가자 가자. 이런 거 너무 좋다. 좋아요. 아유 너무 과감했다. 코너 코너 코너. 아 이거 한참 어려웠는데 잘 줬다. 좋았어. 이런 걸로 분위기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올릴 수 있어. 오 끝까지. 저 미쳤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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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진짜. 뭐야 이게 뭔 스킬이야. 우와 야 스킬을 다 들어봤어. 우와 아니 황희찬 어떻게 된 거야. 야 박스 안에서 그냥 지금 PL에서 저 정도 접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거 같아. 우와 와. 야 이거 솔직히 말해서 아까 다이빙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PK를 내줬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을 텐데 그거를 본인이 해결했잖아. 아니 저 박스 안에서 저 정도로 기술 보이는 선수 이제 PL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난 약간 조금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황희찬 원래 이 정도로 잘했나요? 나 이거 와 어디서 봤지? 무시하나한테 봤어. 어 설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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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까지? 어 아니 왜 그래? 몰라. 아 와 야 내 투 큰일 났다. 저렇다니까 햄스트링이. 이거 울버햄튼한테는 치명상이다. 지금까지 봤을 때 전력이 뭐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정도의 그 이상의 선수인데 우리가 전반에 햄스트링 얘기 했잖아. 저렇다니까. 잘 뛰어다니는 놈이 갑자기 저렇다니까. 어? 이젠 아니 이젠 뒤에 있어. 가야 돼. 가야 돼. 네가 가야 돼. 야 칼라이지치. 아, 야 야. 야 쿠냐의 새끼야 임마. 정신 안 차리고 있... 아 시원도요. 갑자기 아니 너 나도 모르게 지금 정규 시간 끝나고 후반 95분이거든요. 근데 그 경기 막판에 갑자기 경기 2분 남았어요. 예, 예. 네 네. 아니 쿠냐한테 사과합니다. 네네. 네. 예, 저도 모르게 너무 세게 그래. 네, 네.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울버햄튼과 뉴캐슬의 경기 스코어 2대2 무승부고요.
황희찬 선수는 선발 출장에서 풀타임 활약을 했고 황희찬 오늘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이따 포인트를 세 개를 따로 짓겠지만 상대에게 PK를 내주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런데 본인의 엄청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동점, 원점으로 돌렸고 리그 6호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뉴캐슬은 뭐 챔스에서 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리그에서 좋은 분위기였었고 네. 울버햄튼도 황희찬이 울버햄튼에 간 이래에 이렇게 좋은 초반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나름의 승점 관리를 하고 있는 양팀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빡빡한 경기가 펼쳐질 것 같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뉴캐슬이 그렇게 경기 초반에 잘하지는 못했어요. 경기를 잘 풀지 못했어요. 네. 네. 반대로 울버햄튼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꽤 좋은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얘기보다 오늘 경기의 큰 흐름 세 개는 황희찬 선수의 이 PK를 내주는 장면은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가. 두 번째 황희찬의 골 장면 엄청났다. 그리고 네토의 부상. 그렇죠. 이렇게 세 개 정도의 포인트로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단 황희찬 선수는 PK를 내줬어요. 경기상 내줬고 그리고 그 PK를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뉴캐슬이 앞서나가는 그림을 만들었어요. 그 장면은 저는 아무리 돌려봐도 아 뭔가 약간 다이빙성으로 넘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PK를 줄 수도 있죠. 네네. PK를 줄 수도 있죠. 줄 수도 있죠. 줄 수도 있지. 왜냐면 그런 판정이라면 그거는 주심의 권한이니까. 또 저런 판정들 저렇게 좀 모호한 상황에서 예. PK를 뭐 줄 때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막 여러 가지로 돌려봐서 그런데 뭐 컨택이 있었냐 없었냐가 명확하게 딱 보이는 그런 장면도 아니고 그냥 아 뭔가 넘어지려고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건데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네. 슬로우를 체감상 한 2분 봤어요. 2분 넘게 봤어. 넘게 봤나? 한 5분 본 거 아니야? 정말. 정말 오래 봤어. 아 그러니까 그 오래 본다는 것은 애매하다는 거죠. 본인들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오래 보다가 앤서니 테일러에게 온필드를 봐서 너가 한번 체크해봐. 다시 한번 체크해봐. 라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한참을 보더니만 앤서니 테일러 갑자기 있죠 그거. 이거 5분 보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걸린 이유가 애매해서 오래 걸렸는데 앤서니 테일러의 판정이 맞는 부분이 없나 찾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왜 자꾸 팬들을 오해하게 만드냐고. 이거 테일러 봤는데 좀 애매하거든. 우리 이거 좀 보는데 애매한데 네가 한번 다시 봐봐. 체크해봐. 너 주심이잖아. 온필드 봐봐. 근데 이게 VOR이 있는 이유가 마치 원심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봐서 야 근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봐도 이렇게 보니까 아 애매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네 해석이 맞는 것 같으니까 원심으로 갈까? 이거를 지금 막 명분을 찾나? 아니야 나 근데 이거 안 본 거 나 그 생각도 들어. 혹시 고장 났나? 기계? 근데 여기는 워낙 기성천외해서 뭐 TV가 고장났나? 뭐 그럴 리는 없어 보이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PK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전에 쭉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잉글랜드의 심판진이라면 아마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워낙에 전과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장면도 석연치 않다. 또 거기에 또 테일러니까. 그러니까. 에, 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찌되었던 그 장면은 울버햄튼 팬 입장에서는 과하다. 뭐 뉴캐슬 팬 입장에서는 접촉이 있었잖아. 줄만하잖아. 뭐 있지 않았어? 막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뉴캐슬 울버햄튼 팬을 떠나서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또 이 심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가 그렇지.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근데 하필 또 거기에 황희찬 선수가 연루가 돼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2대1 상황에서 황희찬의 어마어마한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저는 황희찬 선수의 커리어의 골 중에 베스트 3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말, 만한 골이 아닌가. 정말. 그러니까 제가 그 계속 이제 울버햄튼 경기를 계속 봤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가 왜 황희찬이 터치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하는지 알겠죠. 그 황자기 얘기하면 히든 포폴에서 얘기했잖아요. 예. 터치를 최소화하면서 박스 안에 본인의 결정력을 좀 그렇죠. 돋보이게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와.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만약에 0대0이나 울버햄튼이 1대0을 앞서고 있어. 그러니까 다소 여유가 있고 설사 저걸 놓친다고 해도 되게 치명적이지가 않아.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2대1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기회 왔어. 접었어. 잘 접었거든. 그러면 이거를 확실하게 골을 넣어야 돼. 그러면 자 확실하게 골 넣는 장면 뭐냐. 45도 바뀌었잖아. 원쪽에 보이잖아. 저 파로 감는 거. 그 다음에 골키퍼 서 있잖아. 야
어쨌든 골키퍼 맞고 들어가게 들어가더라도 후리자 내가 어쨌든 유효슛 만들면서 강하게 때리던가 이 뭐 리바운드가 나오든 좀 피해가는 슈팅을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다 보면 막히거나 날아가거나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 상황에 또 더군다나 왜 이 좀 긴박했냐면 어쨌든 본인의 미스로 PK가 나온 거 아니야. 그 장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좀 덜 했지만 사실 황희찬 선수가 클리어를 좀 더 빨리 했으면 강제할 수 있는 장면이긴 했어요. 그렇지. 근데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왠지 후반전에 우리가 그 얘기했거든요. 그 골장면 나오기 전까지 아 약간 부담되나? 그렇지. 아 후반전에 몸놀림이 좀 무거워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리어에다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데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 골 리액션을 보면 되게 놀랬잖아요. 예. 그리고 미쳤다. 이건 거의 손흥민이 박스 바깥에서 쌈부킹으로 감아 때리는 슈팅만큼의 우리의 놀라움의 어떤 리액션이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와. 그거를 한 템포 빠르게 하면서 안쪽으로 차겠다고? 아니 뭔 심장이야? 이거 진짜 황소심장이야. 핵감심장. 어. 황소심장. 황소심장이야. 어, 근데, 야. 와, 뚝심있게 거기다가 그냥 딱 밀어넣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되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 2-1로 리드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한 번 실점했었던 건 본인이 어쨌든 PK를 내줬기 때문에 경기 스코어가 이렇게 되는데, 그 상황에 접은 것도 엄청나게 잘 접고, 아주 니어로 깔아차는 엄청난 결정력을 보여주는 게 지금 황희찬의 폼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 제가 이제 그 PL 전 경기를 이제 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주요 경기를 보잖아요. 네. 저는 진짜 감히 말씀드립니다. 박스 안에서의 터치, 기술 이런 거 봤을 때 완전 최상위권입니다. 지금 황희찬의 폼과 지금 기술을 썼을 때 상대방이 부담스러운 느낌 그리고 마무리 능력 저는 지금 PL 최상급의 지금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잉글랜드에 있는 전방 쪽에 있는 포워드들 중에 저 장면에서 저렇게 접고 구석으로 넣을 수 있는 공격수 그리 많지 않고요. 근데 그 중에 생각나는 선수가 있다면 황희찬 넣었으니까 손흥민?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최정상급 기량을 가진 선수들만 거기서 그렇게 침착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 황희찬과 손흥민이 그 정도 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지금 여러분 1위 혼란이고요. 2위 8골 손흥민이고 황희찬이 6골 넣었어요. 6골이야. 지금 울버햄튼에서는 하이고요. 울버햄튼 PL 지금 홈 연속 신기록 세우고 있어요. 와. 6골. 아무튼 진짜 이 득점은 길이길이 황희찬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네. 득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마 기억하신 분은 많은데 맨유의 박지성이 울버햄튼 상대로 마지막에 극적인 골 넣은 적 있잖아. 기억나요. 그것도 울버햄튼 상대였는데 예. 근데 이번에 황희찬이 울버햄튼 유니폼을 입고 아마 황희찬의 골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하면 나는 뉴캐슬전 그 골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할 만한 예. 그런 득점이었습니다.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이 득점 장면을 볼 때마다 스마니 형 저희 아시안컵 잘해야 됩니다.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해봤고요. 수만요. 잘해야 돼요. 부탁드릴게요. 예. 네.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네. 잘해야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울버햄튼 입장에서 너무나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건 뭐 이 공격 전력의 절반, 아니 그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페드로 네투가 드리블을 시도하다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햄스트링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아, 네. 보통 이제 햄스트링 잡으면 보면 허벅지가 이렇게 햄스트링이 이렇게 여기,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로 잡는데 약간 이 정도? 왜요? 아니, 햄스트링 알려줘요. 왜 엉덩이를 잡아? 그쪽에 햄스트링 그 네트를 거의 엉덩이 잡았어. 엉덩이 미쳤잖아. 억미살. 아, 억미살? 억미살. 그래요? 억미살을 잡았죠. 네. 네. 봐봐요. 이렇게 하면 여기 맞죠? 나 튀어나왔잖아. 여기 거의 뭉쳐 있어. 난 여기 아예 뭉쳐 있거든요. 네. 근육이 찌어졌다 붙었다 해서 여기인데 네트는 여기를 잡더라고. 여기가 아니고. 그래. 그래서 근데 되게 높아 지역이 여기에 올라온 줄 나도 없어가지고 이게 더 심한 건가 안 심한 건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걱정이 됩니다. 근데 나가는 게 햄스트링 부상 중에 부상 나고 난 다음에 사실 걸어 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3주 정도 후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욱 올라오고 난 다음에 들 것에 실려 나갔기 때문에 좀 걱정 많이 되죠. 심각한 햄스트링 부상이 아닐까라고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게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페드로 네투가 울버햄튼 공격에 끼치는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투가 잘하고 있으면서 이 황희찬 선수의 득점이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질까 봐 걱정되는 거 1번. 그다음 2번. 네투가 빠지면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칼라이치치가 뭐 선발로 예를 들어 나와. 그럼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 윙포드로 나왔을 때 황희찬 선수가 스프린트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또 역시 부상에 대한 걱정이 그렇지. 된다. 연쇄적으로 두 가지 걱정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게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채팅창에서는 사실 그 위쪽이 더 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햄스트링이 이렇게 생긴 근육인데 어쨌든 위를 만졌다는 거는 그 시작점이거든. 네. 햄스트링 시작점. 그렇죠. 이게 엉덩이가 있고 딱 밑에 아니야? 그러니까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둔근까지 올라갔던 엉덩이도 큰 근육근이라 부상당하면 또 골치 아파요. 그렇죠. 그리고 뭐 마지막쯤에 저 칼라이지치에 대해서 슈플렉스를 시도하려고 그랬었는데 파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심판 판정이 몇 가지는 좀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네. 어찌되었든 다행스러운 부분은 황희찬의 실수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판정은 좀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PK가 됐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마지막에 황희찬이 환상적인 득점을 하면서 아 진짜 엄청났다. 네. 미친 득점. 비도 많이 와서 양팀 선수들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네. 네. 장황희찬의 리그 6호 골, 그리고 본인의 커리어에서 이 정도로 대단한 골이 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 체감상 베스트 3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침착한 판단의 득점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